주제 좀 바꿔볼게요. 간호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의료 공백이 큰 문제인데 이 해소에 도움이 됐을까요? 네, 어제 통과된 이제 간호법은 의사의 판단과 지도, 그리고 또 위임이 있으면 이제 간호사가 진료 지원 업무를 할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수술 보조 같은 그 의사들의 일부 업무를 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 이분들을 PA 간호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간호법 통과로 이제 이 PA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 범위가 구체적으로 이제 정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의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미 전국에서 차출된 PA 간호사가 16,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의 업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원칙대로라면 이제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오랜 숙원을 풀게 된 이제 간호협회는 대단히 환호를 했고, 반면 의사협회는 간호사의 이제 불법 진료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의료 악법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그동안은 법 규정도 없이 업무를 해왔다는 건데, 그럼 이게 처벌로 이어져 왔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갔던 아니, 겁니까? 처벌될 사례가 꽤 있었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간호사는 진료 지원 행위를 할수 있는 거고, 의료 행위를 할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피해 간호사들이 하는 것은 의료 행위에 주인하는 처치 행위예요. 수술 과정에서 이게 약간 의료 행위냐, 아니면 진료 지원 행위냐, 이게 경계선상이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 의료 행위에 해당되면 사실은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의료법이랄지 이제 보건범죄단속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의 예 중에 하나가 이제 간호사가 골수 검체를 채취를 합니다. 근데 이게 채취를 하려고 하면 침으로 골막을 뚫어가지고 체액을 채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료를 하기 위한 지원 행위냐, 아니면 의료 행위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것은 의료 행위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 처벌해야 한다고 벌금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2천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이제 대법원에 가 있는데 이것처럼 더군다나 진료에 준하는 어떠한 지원 행위를 하다가 의료 행위의 경계선이 불분명한 거에 문제가 되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러게요. 두 번째 이것은 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간호사법 제정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중요한 것 중에서는 이제 업무 범위거든요. 그렇죠. 의료 행위냐, 진료 지원 행위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범위를 지금 법에 정해지는 게 아니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행령이 정해지면 이러한 어떤 분쟁의 소지는 상당히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업무 범위는 다시 또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네요. 세목별로. 네. 근데 문 기자, 이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런 법안이거든요. 근데 그럼 이번에 통과가 된게 아무래도 이 의정 갈등, 의료 공백하고 연관이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뭐 응급실 의료 공백이 이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전문의 7명이 이제 전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사직서가 수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최근 업무 부담이 너무 커져서 상황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전화해주라고 다. 없대요, 병원이 갈 데가. 대전에서. 그래갖고 여기는 있다고 하더라고. 그 일이 이제 온 거지, 일이 있다고. 네, 보건대원입니다. 환자 문의 좀안 된다고요? 네, 그 병상이 다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 저희 사람 많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 운영을 안할 뿐입니다, 예.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 의료 공백이 심각하지 않다. 오늘 국정 브리핑에서 대통령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비상의료 체계 잘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는 줄곧 이제 아주 일부 병원만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브리핑 내용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응급 의료기관이 붕괴된다든지 또 도미노로 운영이 중단된다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이제 정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근거는 이제 숫자인데요. 네. 현재 응급 의료기관 408곳 가운데 이제 운영 시간이 제한된 곳이 5곳에 불과하고요. 또이 중에 두 곳은 9월 1일부터 또 정상화가 된다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상 운영이 감소한 곳은 이제 28곳이고 병상 수는 2.6%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응급실 뺑뺑이 계속되는 겁니까? 네, 이제 어제 브리핑에 나온 이제 내용 중에 당직 전문의가 진료 제한이 돼 있다 이런 메시지가 표출되는 곳이 최근 일주일 평균에 이제 52곳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직 전문의 진료가 뭐냐면은 그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에 이제 다른 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 이제 당직 전문의를 호출을 해서 진료를 봐야 하는데 이제 당직 전문의는 이 호출에 응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이 전공의 부족 사태나 뭐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다는 얘기죠. 현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응급실 기능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절반 정도로 봐야겠죠. 그것도 지금 이제 점점 기능이 줄어들고 있다고. 응급실은 뭐 와도 중환자 와도 숨만 붙이는 응기지. 그다음 본과에서 뒤에 있는 배우과에서 환자를 받아서 뭘 시술하고 살려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 환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응급실 문제가 아니고 병원 전체의 문제예요. 변호사님, 근데 원래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당직 전문의가 호출에 응하고 또 무엇보다 의료법상 환자 진료 거부 못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의료법이 유명무실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뭐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럼 이제 체계와 시스템이 무너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뭐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기회에 네. 우리가 응급 체계를 좀 시스템을 고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응급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경증 환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경증 환자를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에 대해서는 응급 의사에 대해서는 진료 거부할 수 있는 거랄지 그다음에 지금이 약간 우리나라 디지털에서 최첨단인데 어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 다 전화를 해야 하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어떤 스마트 119처럼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뭔가 딱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이제 그게 마련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바로 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그것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보는데 또 하나 이제 정부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진찰에 대한 부담, 응급 치료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밑바닥에 있는 시스템 체계를 빨리빨리 이걸 현실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네. 제가 볼 때는 뭐 뺑뺑이랄지 아니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추석 연휴도 다가오는데 환자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